때 쓰시면 되고, 22년 4월 모의고사, 요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네. 수능할 때처럼이 아니라 그냥 내신할 때처럼 이렇게 확인하도록 할게요. 1에서부터 3번까지는 뭐 독서 이론이라고 되어 있고, 전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글의 제목은 독서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글의 제목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 단락 앞에 번호 매겨놓고 시작할게요. 단락이 총 3개밖에 없습니다. 금방금방 끝나지. 이런 질문들은. 밑에 문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1번 윗글에서의 확인할 수 있는 저자와의 의사소통 방식이 아닌 건 네모에 관련된 거니까요. 아마 세 번째 단락만 풀고도 1번 풀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윗글을 읽은 학생이니까 글 끝까지 다 읽고 그냥 상식선에서의 확인하시면 되겠고, 3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실험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추론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추론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작할게요. 독서는 저자와 독서가 문자 언어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 행위다. 별거 없어. 독서라는 말에다가 네모, 그리고 아, 독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줬구나. 무엇을 사용해서? 정의의 방법을 활용해서. 독서를 통해서 독서라는 거는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의사소통 행위다. 독서를 통한 의사소통이란 저자가 글로 구성된 메시지를 독자가 주체적으로 사고하여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요 이야기를 작가가 글로 써 놓으면 그것을 독자가 읽는 것인데, 여기 독자가 읽을 때 어떻게 한다? 주체적으로 사고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요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네요. 첫 번째 단락 끝.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독서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은 저자가 독자의 독서 과정을 염두에 두고 글을 작성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독서는 의사소통인데요. 언제 시작을 한다? 독자의 독서 과정을 염두에 두고 글을 작성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 여기라고 봅니다. 저자는 독자의 독서 과정을 염두에 둔다. 누가 내 글을 읽을까? 어떤 상황에서 읽을까? 왜 읽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면서 예상해서 쓴다고. 저자는 글을 작성하기 전에 독자의 사전 지식과 관심을 예측하고 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글감으로 정한다. 도움이 될 만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상 독자를 고려한다. 그리고 이를 고려하여 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설명문 되겠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주장하는 글. 뭐, 주장하는 글이라고 써도 되고, 논설문이 되겠지. 아, 글은 뭔가를 설명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구나. 글을 쓸때 저자는 독자가 알고 있을 것 같은 내용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생략합니다. 무엇을 생략합니까? 독자가 알고 있을 것 같은 내용은 생략한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의도를 가지고, 어머, 일부러 내용을 숨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숨겨진 정보를 독자들이 추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론할 수 있게 하려고, 추론하게 만듭니다가 내용을 숨기는 목적. 다양한 방식으로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짜고짜 그렇게 주지 않는데요. 이렇게 추리소설이나 뭐 스릴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중간중간에 막 범인 힌트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너무 사랑스러운 말 아니에요?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야기들 어떻게 다시 말합니다. 내용 전개 방식에 부연이라는 게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한다.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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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한다. 저자는 독자의 독서 과정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글을 쓰고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여유된다면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주세요. 저자는 독자의 독서 과정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글을 쓰고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은 내용 뭐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독서를 통해 누가, 저자가 의사소통하는 방식. 그러면 저자의 의사소통 방식. 혹은 뭐, 방법. 이렇게 해놓으면 두 번째 단락 내용 끝이지. 독서는 저자와 독자의 의사소통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저자가 하는 일 나와 있으면 이제 세 번째 단락에는 누구? 독자가 할 일이 나와야겠지. 그게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독자의 입장에서 저자와의 의사소통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지 혼자서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있죠.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도 하나 나오죠? 뭐? 문답. 내용 전개 방식 지금까지 나온 것만 정리할까요? 뭐 있어요? 정의 있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합니다. 열거. 문답. 독자가 할 일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또 여러 가지니까 분명히 열거 쓰일 거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독자가 할 일, 저자가 할일 구분해서 분류도 있을 것이다. 독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일 뭔지 찾아봅시다. 독자는 저자가 전하신 메시지를 통해서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으로 저자와의 의사소통에 응합니다. 글을 읽으며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 습득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졌었던 의문점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숨겨진 내용이나 저자의 의도를 추론하면서 깊이 있게 글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저자의 생각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독서를 하며 새로운 생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글을 찾아 읽는 등 독서 활동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지금 밑줄 긋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저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독자가 하는 방식.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 독해 능력, 독서 태도 등에 따라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 있죠. 자신의 배경 지식과 독해 능력, 자신의 배경 지식과 독해 능력, 독서 태도 등에 따라 의미를 재구성한다. 저는 이 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뭐예요?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야기를 뭐 하겠다라고 요약해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독자는 저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을게요.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는 능동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밑에 1번 문제는 거저 다 먹었어요. 확인할게요. 저는 여기 띄워놓고 볼게요. 1의 1번. 저자와의 의사소통 방식이 아닌 것은 1번. 독자가 글의 주제를 찾으면서 읽습니다. 주제를 파악합니다. 그런 얘기 있나요? 있네요. 글의 주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1의 1번.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2번. 독자가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 습득합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 습득합니다. 여기에 있죠? 그러면 밑줄 그어놓고, 얘는 1의 2번. 1의 2번 여기 있고. 1의 3번. 독자가 독서 목적에 따라 자신의 독서 계획을 점검하며 읽는 방식. 어머, 지금 글을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란 말이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독자가 글을 읽으며 생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글을 찾아 읽는 방법. 어디 있을까요? 어디가 있냐? 여기 있네요.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글을 찾아 읽습니다. 그러면 또 옆에다가 1의 4번. 이렇게 써놓고. 1의 5번. 독자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습니다. 독자의 어디가 있냐? 여기 있네요.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저자의 생각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1의 5번. 있냐 없냐 찾는 거니까 답은 3번. 만약에 시험 여기 내신 시험에 나오면 이런 거겠죠. 1, 2, 3, 4, 5 중에 3번 틀린 거를 요거로 얘네들 있죠. 얘네들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하나를 다르게 틀린 얘기 하나 또 갖다 끼워놓겠지.
그런 식으로 확인. 그래서 파란색 밑줄 그어놓은 애들을 찾을 수 있으면 된다. 옆에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약전의 자산어보예요. 이거 뭐예요? 책 이름인데요. 자산어보에서 내가 이 책을 왜 썼냐면 이런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물고기 책이죠. 자산의 바다 안에는 어족이 매우 번성하여 물고기 종류가 많아 이름을 아는 자가 드무니. 1번. 저자가 독자의 사전 지식을 예측했을 겁니다. 뭐라고 예측했었을까? 아,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내 책의 누구? 독자들은 어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쓰는 거죠. 1번 괜찮아. 사물의 정통한 자가 마땅히 살펴야 할 것이다. 물고기 이름 이런 걸잘 아는 사람이 당연히 얘기해줘서 알려줘야 할 것이다. 2번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그러면 또 니은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뭐라고? 저자의 생각. 이렇게 써놓으면 끝이지. 나는 이에 널리 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계보를 만들 생각을 하였는데, 사람마다 각자 말이 달라서 그대로 따를 수가 없었다. 이 물고기는 뭔가? 뭡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접니다. 뭡니다. 이겁니다. 요겁니다. 뭐지? 나는 마침내 물고기에 대해서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 최고야. 그래서 개를 불러들여서 머무르게 하면서 그와 함께 연구하고 차례를 매겨 책을 완성하고 자산어보라고 이야기를 붙였으나, 이 이외에도 어보니까 뭐예요?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만 있나? 아니, 바다의 날짐승과 해초류까지 언급하였다. 2의 3번. 저자가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괜찮죠? 그러면 또 3번,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놓고, 괄호 해놓고, 내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객관적인 정보. 이렇게 또 써놓으면 되겠지. 후대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삼았다. 에헴, 내가 책을 써놨는데 확실히 잘쓴것 같아. 후대 사람들이 참고하는데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 4번, 리을에서는 저자가 이 책의 내용이 독자에게 그렇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리을 옆에다가 누구? 작가의 판단. 왠지 이 글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듯. 여는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네. 나는 다만 고루하여 혹 이미 본초서에서 보았는데도 그 이름을 듣지 못했거나 혹은 옛날에 이름이 없었는데 고증할 수 없는 것이 태반이었다. 아, 욕심 같아서는 내가 담고 싶은 물고기 전부 다 있지 않아. 모르는 게좀 많이 있었거든. 솔직하게 고백했죠. 5번. 미음에선 저자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 일부러 내용을 숨겼다고? 아니요. 너무 알고 싶었는데 알수 없었어. 그러니까 옆에다가 또 이렇게 써놓을까? 아, 그거 내 능력 밖의 일도 있었지. 그래서 걔네들은 이 책의 내용을 수록할 수 없었어. 이거지. 이름 알고 정보를 알았으면 분명히 전달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지. 데스크. 다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실험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추론해 봅시다. 심리학자 바틀렛은 관심사가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디언 전설을 읽게 한 후에 포인트가 되는 말은 뭐예요? 관심사가 다르다. 관심사 요거하고 관련되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다가 또 그러면 요렇게 체크해 볼까? 배경 지식, 독해 능력, 독서 태도, 얘네들하고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초록색 3번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확인해 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오죠. 문제로 오죠. 인디언 전설을 읽게 한후 시차를 달리하여 여러 번그 내용을 회상하게 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원문의 내용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후 서로 다르게 기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서로 다르게 기억했다. 각자 따로따로 남들하고 상관없이 재구성했다. 이러한 이야기인 거네요. 즉, 뭐에 따라서, 관심사에 따라서, 배경 지식에 따라서 똑같은 책을 읽어도 서로 다르게 재구성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간 거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 2번. 배경 지식에 따라 글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나요? 사실 우리 추론한 거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단어만 옆에다가 말만 바꿔 써놓은 건데.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 잠시만요.